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게 불쌍으로 변했네. 나아져요 죄 씻어 맡기를 간다. 내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 앞을 속아주신 주 내 속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도해 가시니 내게 총송을 따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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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뜻을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식은 생명 속 안에 젖었네. 순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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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게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 할때 그댄 비로소 그댄 신기요
찾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주와 겉도는 모든 때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망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육신 장막을 벗어깨도 건강으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통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부었대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이 자리에는 몸이 아파서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다양합니다. 각자가 환경이 다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까지 하면서 벌써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째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 땅의 고통은 왜 왔습니까? 괴로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민족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 자기 개인의 문제이든 죄 때문에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곳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에덴의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마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상에는 항상 고통, 괴로움,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내 가정에 질병도 환란도 고통도 두려움도 불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마스터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위대하신 그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에덴의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새기십시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부화되듯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어떤 소리 들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그리고 44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첫째,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들이 해서 예수님 부활 사건까지, 성천 사건까지 목격을 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까지 계실 동안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따르십시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을 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은 모세 시대는 예수님과 약 1500년의 역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 15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대조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불뱀이 와서 그들을 다 물었습니다. 불뱀한테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이 뱀은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할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조명한다면 마귀한테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자들마다 바라보게 하라. 그러세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리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장대 나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뱀이 달려 있는데 뱀을 거기다 달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겪었던 이 사건 이후에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모세가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는데 사람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에덴 동산에 죄를 가지고 온 자가 누굽니까? 원조가 누구예요? 죄의 원조? 마귀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또 하나는 사단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뱀을 나무에 달아놓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는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너는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덟 가지 피의 축복이 있고 신약에 나타나는 열 가지 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전부 18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여덟 가지 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고 실체적으로 예수님 오셔서는 열 가지를 피 한 가지에 열 가지 축복을 우리가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도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독백처럼 내뱉는 그 기도는 허공치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순한 무슨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머리에다 담는 지식의 시간도 아니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먼저 구약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과 1장 15절과 4장 6절 그리고 4장 7절과 17장 13절을 이제 소개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따라하십시오. 사방에
뿌리는 피. 사방에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방은 동서남북 전 세계에 예수 그때 피의 복음이 뿌려집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에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 사방에 뿌리는 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성령 받으려고. 근데 성령을 사모하시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는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는 반드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마시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15장 2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따라서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다면 내 입에서는 무슨 소리 나와야 돼요? 예수밖에 소리 안 나옵니다. 십자가 자랑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과연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이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모일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조명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모였다면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기도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떠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대개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모였다면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떴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데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헐떴지 않습니다. 허물을 덜쳐내지 않습니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덮어주려고 오셨어요. 뭘 덮으세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장 15절에 따라서 흘리는 피. 이 흘리는 피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목합니다. 제사장의 피를 흘립니다. 흘리면 이 피가 흘러갈 때 제사장은 그 피를 흘러가는 피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실 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레위기서 4장 6절에 따르십니다. 찍는 피. 이 찍는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찍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바른 피.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대단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더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낙서가 되어 있다면 어떤 닦을 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를 그 위에 발라버리면 어떤 낙서였든 어떤 그림이었든 어떤 색깔이었든 피 색깔로 완전히 덮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르는 피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가려집니다. 주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여기 바른 피가 있고 따라하십시오. 쏟는 피. 레위기 4장 7절에는 바르는 피, 쏟는 피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 쏟는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그릇에 피를 담아 단번에 쏟아버립니다. 찔끔찔끔 쏟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쏟아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단번에 다 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사해져버리면 저주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다섯 가지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이 있습니다. 따르십시오. 흙으로 덮는 피. 흙으로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피를 땅에다가 묻어놓고 흙으로 덮었는데 다시 이 흙을 파서 피를 덜쳐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신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렸는데 다시는 그 죄를 덜쳐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덮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일곱 번째 축복은 따르십시오. 받드는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받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받들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따라하세요. 앞세우는 피.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앞에 앞세우고 가세요. 그럼 반드시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세요. 인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땅에 태어난 지 크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1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기억할까요? 내 가족도 내가 이 땅 떠날 때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몇 년 지나가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이 그대로 예표됐던 사건, 예언했던 사건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4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요한일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10가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송할 때도 뭐 예수 보혈 예수 피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는데 실감을 하셔야 돼요. 예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피는 우리에게 따라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 예수께서 피로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감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는 전부 죄인입니다. 오늘 아마 하루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생각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로 가세요. 의로운 자. 나는 죄인인데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판결하세요. 너 의로운 자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크게 하세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죄가 사해진 거예요.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법정 용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구속되어서 이 말은 어떤 일정한 공간이 갇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인생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내가 통제해야 돼. 나 너 간섭할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그런 독백 아닌 독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 주 안에서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해졌는데 구속하셨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훈련이에요. 연단을 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따라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꿈 주시고 바로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난이 아니었어요. 국무총리 세우려고 하나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경험 다 하죠. 모함도 받게 되고 계속 모함받습니다. 감옥까지 억울한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가기 위한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기에 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우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예요? 어느 정도 관계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구약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관계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자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따라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평한 관계, 아주 은혜로운 관계, 화평.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따라서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나는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에게 영원히 속죄되는,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 축복을 오늘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크게 따랐어요. 예수 피는, 크게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보배로운 피, 보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님 피예요. 그래서 보혈의 주를 우린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크게 따르십시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혹 누가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 자꾸 이렇게 말을 옮기거나 험담하거나 헐뜯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까. 성경은 계시록 1장 5절에 속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따라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린 자유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말입니다.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다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이 다 자유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그분
자랑하세요. 그 자랑은 곧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딱 한 가지를 성경은 선언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쥐어짜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전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다른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눌리고 살아도 환경이 힘들어도 한 가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모든 죄는 다 이렇게 사함받아버렸습니다. 영혼이 속죄됐는데 하나님 이 땅 떠나면 바로 저는 천국입니다. 그곳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고가는 것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그 고백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강단에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 예수 피, 보혈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남북 통일 바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큰 진리가 이 속에 다 있어요. 전 성경에 이 말씀대로 하면 저주는 완전히 끝나고 사망도 끝나고 모든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피의 축복 우리에게 주셔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항상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썹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세요. 그럼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항상 이 패턴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때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할 때 감사로 하세요. 감사. 이 감사가 뭡니까?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늘 범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여러분 가정,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민족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든든하게 서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